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1탄입니다.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1,000원에 매수해서 정확히 900원에, 저 9,000원에 매도를 해서 약 9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에 1,000원에서 매수를 해서요,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준 날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꼭지 목표가에서 저희가 전부 다약 9천 몇백 원에 익절을 처리를 해서 약 900%의 수익이 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전량 꼭지 목표가를 치고 저희는 수익 실현을 했었던 요 구간. 자, 수익 실현하고 이 종목은 앞으로 7, 8년 동안 쳐다보지도 마라. 왜?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5, 6년 동안 이상 급락을 할 것이다. 역시 제가 시황 분석을 한 것대로 지금 6년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전주로 추천을 할 생각인데, 자, 이런 종목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괜찮고 앞으로도 이 종목은 더 급락을 합니다. 더 급락을 했을 때 이전의 주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자, 이전의 주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뜻은 뭐 1,000원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 종목이 이제 이번 급락장에 이 종목은 그다지 빠지지 않았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런가?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야, 잠재자산이 8,000원인데 지난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죠. 자, 이번 주에 2,500원 바닥을 찍고 지금 주가가 뭐한10%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진 거죠. 자, 8,000원 잡고 2,500원 잡으면 지금 한세 토막 이상 났다는 건데. 자,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현재 대충 2,500원 바닥을 잡고 계산하기 편안하게. 자, 다섯 토막이 난다 그러면 5, 5, 25, 500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쉽게 계산을 해서 이전에 바닥으로 다시 이제 회귀하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주가를 찾으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전에 약 1000%의 작전 세력을 움직였던 이 세력들이 이 종목을 이미 이제 6년 전에 꼭지 목표가를 전부 다 본인들도 수익 실현을 했고, 저희는 정확히 여기 꼭지에서 다 매도를 쳤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를 다시 빼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을 다시 작전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이 작전 세력들은요, 종목을 돌려가면서 작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성공리에 약 900%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이 똑같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다시 1,000원까지 빼야 다시 최하 1,000% 이상 수익을 내는 그런 작전을 필 수밖에 없다. 자, 이 종목이 7년 연속 흑자 지속에 잠재자산이 8,000원인데, 자,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최초로 제가 2012년도 카페 개설했을 때 당시입니다. 주식 잠재자산 정보를 제가 최초로 상장되어 있는 1900개 종목을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융 이론은요, 세상에 처음에 창시를 하고 세상에 선보이게 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이걸 알면 하락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이제 8,0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이전의 주가대로, 자, 1,000원까지만 뺀다라고 해도 맥시멈 900%는 또 똑같이 먹을 종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아니라 이번에는 금융위기잖아요. 대공황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자, 지금 현재 2,500원에서 한 토막 넉넉 잡고 계산
2,500원에서 뭐 1,000원 빼면 1,500원 아닙니까? 자, 엄청난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한 배 반밖에 안 빠진다고요? 더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자, 1,000원까지만 빠진다라고 해도 최하 900%는 먹는 종목이다. 여기에서 500원까지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이건 1,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동전주를 사셔야, 자, 이 종목이 원래 동전주는 아닙니다. 잠재자산이 8,000원짜리이기 때문에 8,000원짜리가 단지 경기가 지금 어려워서 지금 1,000원으로 8토막이 나는 것 뿐이지 이런 종목이 사실상 동전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현실적으로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와서 동전주로 바뀐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그냥 1,000원 이하로만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건 무조건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 50%, 자, SBS 전국 CF 수익사업의 50%를 사회 환원한다, 이런 CF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회 환원금 메인 타이틀로 지금 걸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은 50%를 사회 환원한다고 하는가? 제가 지난 20년 동안 무슨 사회 운동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저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꼭 이 동영상 보시고 본문의 내용을 한번 꼭 보십시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잠재자산이 7토막, 8토막씩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듯이 이 대박 주식 시리즈 51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잠재자산이 8,000원짜리가 지금 2,500원까지 떨어졌으니 지금 거의 3토막 넘게 난 겁니다. 자, 이렇게 추천을 했듯이 이때 당시에 제가 5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500개를 선정을 해서 2012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처럼 이렇게 추천을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이 동영상을 들어가서 보시면 3000% 4000% 이렇게 수익이 났었던 이런 종목이 추천한 날짜, 그 다음에 시황 분석 자료, 그리고 수익률, 이런 내용이 모두 다 동영상으로 자그마치 500개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2012년도에 8년 전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제가 추천드렸던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냈었던 것처럼 대박이 터질 것이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지금 금융 위기를 여러분들은 대공황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2월 26일 날이면 바로 이날인데요. 자, 연일 미국 3대 지수가 신고가 갱신을 할 때, 저는 이날 여기 본문의 글을 보시면은요, 어제 미국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발견했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대급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서 미국 3대 지수가 130년 만에 대폭락이 왔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금융위기를 고점에서 찍어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이렇게 살았다. 사회운동, 사회 50%를 사회운동을 하겠다. 자, 이 운동을 시작한 지가 지금 20년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기업이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메인 타이틀을 보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 1인 주주가 되고, 그리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비정규직이 없는 정규직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년퇴직을 하면 매달
사회환원금으로 50%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사회운동을 하면서 지금 법인체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금융위기 프로젝트,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사회환원금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엄청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눈이 멀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금융 지식, 돈 버는 방법. 이걸 여러분들한테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2016년도에 앞으로 몇 년 후에 올 금융위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때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자. 그래서 자그마치 730일 2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가 여기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종합주가가 워낙 1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니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데요. 지금 이런 급락 구간에 삼성전자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51탄까지는요.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최하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올랐어요. 그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삼성전자 바닥에서 이번에 잡았다라고 해도 15%가 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종합주가가 빠졌으니까 강하게 오고 있는데요. 다시 더블 딥이 되면서 종합주가가 다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빨리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조금씩 끊으셔야 돼요. 이제 금융위기를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사회환원금을 어떻게 받는가. 자, 이 종목은 대박주식 시리즈 51탄은 제가 추천 금액을 500만원으로 잡았고요. 자, 이 500만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사회환원금 50%를 얹어서 250만원, 합 750만원을 여러분들이 매달 25일날 이 국민기업 관성의 사회환원금으로 받게 될 겁니다. 자, 무작정 전화통화하셔서 뭐 찾아오겠다 그리고 추천받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아무한테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요.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포스트를 적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사회환원 50% 배당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매달 25일날 사회환원 배당금을 여러분들한테 지불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카페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되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약속만 지키면 저는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51탄이요. 자, 이 51탄 동전주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주가가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텐데요. 자, 이번 주 2,000원에서 2,500원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올라와도 많이 못 올라와요. 다시 거꾸러져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듯 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질 겁니다. 자, 빠지면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딱 한 주만 추천받아가지고 딱 한 주만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는지 한번 보세요. 1,000원까지 빠져서 정말 재수가 좋아서 하늘에 운이 닿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조상이 아유 우리 손주 손녀들 좀 대박 좀 치라고 500원 근접가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1,500%. 자, 1,000원까지
5,000원 이하로 무조건 빠집니다. 지금 현재가가 2,5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금융위기가 오면 그냥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져요. 그래서 맥시멈 1000%에서 1,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사셔도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1타는 자본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선정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로 인해서 큰 돈을 나중에 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해서 15억을 만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이건 뭐야 이거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대주주로 활동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꼭 대주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